휘린 오늘도 늦가을 정취를 마음껏 즐기기 좋겠습니다. 기온도 온화한 데다가 안개와 먼지도 거치면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14도, 남부지방은 15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등 남쪽으로만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대체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종일 이 쾌청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14도, 전주 16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 4도 등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라가겠는데요. 서울 14도, 광주 17도, 대구 16도가 되겠습니다. 소설적인 모레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아침에 서울 3도, 춘천 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서울 5도, 대전 7도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 초겨울 추위는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